오늘은 전반적인 면역 활성 및 자양강장제로 널리 쓰이는 산딸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나무는 나무에서 딸기처럼 열매가 열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복분자와 꾸지뽕 열매를 닮아 산복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이명은 산여지와 들매나무, 박달나무, 미연꽃나무 등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중부이남에 자생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그 단단함이 쇠붙이 못지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홍두깨와 방망이를 즐겨 만들었으며, 한방에서는 꽃과 잎을 야여지라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평하고, 비와 간 대장에 들어갑니다. 잎에는 퀘르세틴과 갈산, 열매에는 안토시아닌과 사이아니딘 사포닌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닌의 성분을 추출해서 부상병들에게 해열과 진통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옛 고서에는 뼈가 부러진 것을 붓게 해주는 골절상에 쓰기도 했으며, 원기와 체력 보충을 위해 자양강장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항염증 억제 저해활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34%의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산딸나무 열매는 체내 염증 제거와 당분해 및 통풍 억제 등의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논문 발표에는 과실 속 리그난 성분은 간암종과 결장암에 대해서 세포독성을 보여 유용한 암치료제가 될 수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에서는 암세포를 통한 면역조절 기능이 가능하고 항체 생성 세포수를 증가시켜 백혈병에도 유효함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밖에 폐암과 유방암, 전립선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고, 발암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열매 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 물질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53%와 77%의 높은 저해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피부주름과 탄력유지,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 탈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흰머리는 모근의 멜라닌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활성도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 모발 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없어져서 흰머리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산딸나무는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이 최고 7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흰머리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하며, 머리털이 빠지지 않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길어지고 검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딸나무 열매에 함유된 시린진과 사포닌, 폴리페놀 성분은 남녀 성호르몬을 늘려서 정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피로회복 및 신진대사 촉진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중량을 증가시켜 정자의 활동성과 수정 능력에 관여하게 되며, 정낭 위축을 예방하고 남성정액의 양을 늘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산딸나무 열매로 만든 담금주는 꾸지뽕과 복분자 못지않아서 최고의 천연강정제로 남녀원기를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딸나무는 열매와 잎, 줄기,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긴요하게 사용합니다. 9월부터 빨갛게 익은 열매는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술과 효소를 담궈서 쓰면 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딸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뱃속에서 탈이 발생되어 자꾸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게 되며 속을 매우 편하게 해주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채취한 열매를 깨끗한 물에 씻은 후에 물기가 빠지면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열매의 양은 유리용기의 절반 정도 넣어주고,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부어줍니다. 참고로 열매는 잘 물러지고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도수가 너무 낮으면 산패가 되어 맛이 없고 색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기간은 6-7개월 정도 식히면 되고, 잠자기 전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놀라운 천연비아그라가 됩니다. 또한 만성피로와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 통증 및 염증을 줄이는 등의 각종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먹게 되면 금방 살이 오르게 되니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이 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